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같이 공부할 작품은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고요. 네, 도이치 넘버 845입니다. 네, A마이너 네, 작품이고요. 네, 저희 오늘 이제 1악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슈베르트 자신이 엄청 좋아하고 즐겨서 쳤던 작품이라 그러고요. 네, 생전에 출판이 됐던 작품 중에 하나고요. 네, 저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큰 부분 같은 경우는 교향곡 같은 느낌, 오케스트라적인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앞에 시작은 시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피아니시모의 유니즌으로 양손이 딴드라라리라라란 이 모티브가 이 곡 전체를 그죠? 전체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베르트는 뭔가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부분, 뭔가 그 화성적으로 크게 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리듬이 뭔가 다양해지지는 않지만 그 모티브가 계속 전조를 거듭하면서 그 약간의 리듬의 변형, 반주 음영이 변형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루하지 않으려면 어떤 화성적으로 이끌어가서 계속 그것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 줘야 되고 아주 그 반주 음형에 나와 있는 그 노래 사실 그 노래가 없으면 안 되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 훨씬 그리고 반주, 그러니까 반주 음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밑에 있는 그런 그런 밑에 있는 음영들이 너무 그 우선 레가토가 잘 돼야 되고 또 크지 않아야 되고 작게 이런데 놀라. 그래도 이곡 같은 경우에 훨씬 상당히 남성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여기가 너무 빨리 안 치는 거 어떤 사람들 되게 빨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안 치는 게 이 마지막이 되게 계속 뭔가 이 따라라라리라라 그거가 계속 이 곡이 어쨌든 그 모티브니까 그래서 앞에 같이 해볼게요. 저희가 어차피 이번 학기에 전학장이기 때문에
앞에 1악장 먼저 해볼게요. 네. 앞에 훨씬 더, 양손. 이 목가춤 마디 들어가는 거를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얘가, 어쨌든, 4분의 4박자가 아니고, 이 꾸밈음을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얘가, 4번 치지 말고 3, 2, 1, 3. 그 다음, 이 메조 스타카토, 그러니까 아티큘레이션은 훨씬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람, 솔, 라, 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111로 그냥 줄게요. 훨씬 더 그 4분음표 스타카토를 짧지 않거든요. 왜냐면 8분음표 길이만큼 보면은 라라리라라리 라라리 라라리
뒤에랑 이게 이거 나올 때 보면 이거랑 뒤에 사악장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디다리리라리 그 곡이랑 연관되는 것 같아. 이런 것 칠 때 보면 팔을 조금 더 훨씬 힘을 주면 오히려 소리가 더 안 나요. 왜냐면 이름 안다고 여긴 스타카토가 없어요. 코드가 뭔가 끝난 그러니까 완전 종지가 아니잖아요. 라 그다음
같은 어떤 그 현악기
한 학기 전체 그 뚜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다음 따드라라리 거기 뽀뽀삐뽀 오히려 아니면 따드라라리라라라 이게 현 학기의 유니즌이라면 뽀뽀뽀뽀뽐 약간 좀 팀파니 같은 아니 거기에 플러스 팀파니 플러스 그 금관 악기 뽀뽀뽀뽀뽐뽐뽐뽀뽀뽀뽐 이런 것 같은 좀 약간 오케스트라적인 소리가 오늘 좀 상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곡에 좀 더 맞는 것 같아. 맨 처음 같은 경우도 앞에 시작도 보면 페달이 그렇게 앞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안 쓸 순 없어요. 근데 페달을 그 이 밟는 발을 한 4분의 1 정도 써도 되는데 피아노일 땐 거의 좀 피아니시모니까 더 안 쓰는 게 훨씬 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벨트 이거를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 하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하기 전에 조금 참고해서 이걸 좀 해보세요. 네 시벨트는 훨씬 할 게 워낙 많아서.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 하게 되면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죠? 네. 어쨌든 잘 이거 해서 참고해서 조금 연습을 열심히 해보세요. 네. 곧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